아랑입니다. 제가 또 틴트 추천편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저의 틴트 추천 영상 너무 좋아해줘서 저도 영상 만들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재미있는데요.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에서 고가 라인도 추천을 해달라는 댓글이 있길래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로드샵부터 백화점 라인에 있는 코랄 틴트 무려 10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핫한 신상 라인들부터 가장 베스트 제품들까지 다양하게 꼽아봤고요. 텍스처감이나 어플리케이터,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봤으니까요. 이번 영상 정말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번에도 정말 손가락 바쁘게 캡처할 일 많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코랄 피셜입니다. 자, 이 제품 바로 17일에 출시된 가장 따끈따끈한 신상의 페리페라 틴트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잉크 더 벨벳 틴트를 새로 AD해서 출시를 했다고 해요. 핑크로 착색이 된다는 점이 가장 단점이었는데요. 그런 핑크를 완전히 잡아서 새로 리뉴얼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컬러에 따라서 착색이 핑크로 남는 것도 있었고요. 기존의 컬러를 그대로 유지하는 컬러 있었어요. 저는 지금 오후에 코랄 피셜을 발랐는데요. 지금 컬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은 뉴트럴한 톤의 핑크 피치 코랄 색상이에요. 얘는 제가 여러 번 발라봤는데 어플리케이터로 공들여서 바르는 것보다는 입술 안쪽에만 무심하게 발라주고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두드려주면 정말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제가 뒤에 벨벳 틴트를 더 소개를 할 텐데요. 다른 틴트들에 비해 이 틴트가 가장 착색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핑크로 남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양이 살짝 뭉치듯이 나오니까 입구에서 양 조절을 꼭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만 원도 안 하는 정말 저렴한 가격, 9천 원이라서 가성비 갑 제품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라카 스무스 매트 립 틴트 페니 컬러입니다. 웜톤 틴트 추천 영상에서도 추천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고르다 보니까 이 컬러를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애정하고 매일같이 데일리로 바르는 틴트입니다. 이 페니 컬러가 라카 틴트 중에서는 가장 베스트 컬러라고 합니다. 우선 어플리케이터를 살펴보면 살짝 기울여져 있어서 입술 위에 스무스하게 바르기에 가장 좋고요. 이 컬러는 봄 웜톤부터 여름 쿨톤까지 사용할 수 있는 컬러라서 제가 꼭 추천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뉴트럴한 톤에 살짝은 채도가 낮은 핑크 컬러라서 메이크업 룩을 크게 타지 않고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럽게 발리기 때문에 입술에 각질 부각이나 주름 부각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제가 입술이 매우 건조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틴트를 사용한 날에는 굉장히 입술이 매끄러워 보이는 게 가장 장점이었어요. 입술이 좀 건조하신 분들은 이 라카 틴트 사용해보는 거 정말 정말 추천을 합니다. 어뮤즈 뉴트로 매트 틴트 플래쉬입니다. 얘는 총 8가지 컬러로 웜톤, 쿨톤, 뉴트럴 톤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톤에 맞춰서 구입하기에 편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조금은 꾸덕하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벨벳 틴트입니다. 입술에 정말 착붙, 벨벳처럼 올라가는 틴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 어뮤즈 제품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터는 살짝은 도톰한 편이라서 입술 위에 바르기에 굉장히 편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플래시 컬러 는 살짝은 오렌지 컬러감이 도는 코랄 색상이에요. 코랄보다는 조금 더 오렌지 톤에 가까운 색상인데 채도가 조금 높은 편이라서 봄 웜톤이신 분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발랐는데도 얼굴에 형광등을 탁킨 것처럼 좀 화사하게 연출이 되는 느낌이 있죠. 그만큼 조금 채도가 높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뮤즈의 뉴트로 매트 틴트 1988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뻐요. 어떡해요? 지금 바르면서 살짝 감동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 컬러는요, 핑크 코랄 색상으로 웜톤부터 여름 쿨톤의 퍼스널 컬러를 갖고 계신 분들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고요. 컬러를 살펴보면 채도는 살짝 높은 편이지만 뉴트럴한 톤에 속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바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입술 위에 올렸을 때 동동 뜨지 않고 정말 밀착력이 좋다는 게 장점이에요. 요거 한번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롬앤 시스루 매트 틴트
뚜루 코랄입니다. 자, 이 틴트도 롬앤의 신상 틴트인데 요즘 굉장히 핫한 틴트라서 저도 오늘 같이 소개를 해보는데요. 이름은 뚜루 코랄인데 막상 발라보니까 입술 위에서는 살짝 오렌지 코랄 색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굉장히 가볍고 밀착력이 좋은 게 얘 장점이에요. 앞에 소개했었던 틴트들과 다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 틴트가 가장 가볍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자연스럽고 마무리감도 정말 벨벳 같은 느낌이 들고요. 답답하지 않고 투명한 느낌이라서 가벼운 텍스처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대신 살짝 아쉬운 점은 코랄보다는 살짝 오렌지 톤에 조금 더 치우친 느낌이고 그래서 이 컬러는 웜톤이지만 봄 컬러보다는 조금 더 가을 컬러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코랄 색상이에요. 비바이 바닐라 벨벳 블러 드립 CR01 타이티 코랄 필터입니다. 자, 얘는 4월에 출시된 틴트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터가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입술 위에 바르기에 편하더라고요. 코랄이지만 좀 레드가 섞인 색상이에요. 그리고 양 조절에 따라서 느낌이 정말 달라요. 연하게 발색을 했을 때는 코랄 톤이 좀 많이 돌고 지금 저는 풀립으로 조금 진하게 발색을 했는데요. 양을 좀 많이 발랐을 때는 레드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도는 컬러감이더라고요. 굉장히 매끄럽게 발색이 되고 입술 위에서 정말 가볍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지금 입술 위에 만져봐도 발랐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정말 텍스처감이 가볍고요. 아, 얘는 좀 핑크로 착색이 되는 점이 있더라고요. 입술을 살짝 지워볼 건데요. 약간은 착색 색상이 좀 핑크로 남는 느낌이 있죠. 아, 요 점은 좀 살짝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맥샷 오브 컬러 립 오일 틴트 포켓풀 오브 선샤인입니다. 이 제품은 6월에 출시된 신상 제품으로 다양한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코랄 컬러를 선택해줬어요. 어플리케이터가 꺾인 형태라서 입술에 뭉치지 않고 깔끔하게 바르기에 굉장히 좋아요. 우선 이 제품의 가장 장점은 광택감이랑 시간이 지나도 건조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제가 바르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는데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글로시한 느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채도가 높은 오렌지 컬러의 색상이라서 봄 웜톤이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컬러고요. 뒷부분에 다른 글로시한 틴트들도 소개할 예정인데요. 다른 글로시 틴트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광택감이 있어서 입술이 좀 건조하신 분들이나 입술에 볼륨감을 주고 싶은 분들은 이 맥 틴트 제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가격은 34,000원대로 살짝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가격대이긴 한데요. 살짝 비싸다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음에 들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만족감이 정말 높은 제품입니다. 입생로랑 베르니 아레브르 워터스테인 틴트 605번 밴드 코랄입니다. 자, 이 제품도 굉장히 최근에 출시가 돼서 핫한 제품이죠. 저도 출시가 되자마자 605, 609, 612번 세 가지 컬러를 구매했는데 그 중에 가장 정석 웜톤 컬러인 605번 컬러를 소개해보려고 해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광택감과 촉촉함을 둘 다 느낄 수 있어서 입술이 좀 건조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제품이고요. 코랄이지만 살짝은 피치 핑크 컬러가 섞여있기 때문에 웜톤이신 분들도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여름 쿨톤에 라이트톤을 가지신 분들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대신 이 제품은 제가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의 단점을 발견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살짝은 마르는 느낌은 있고요. 기존에 출시했었던 입생로랑 틴트보다는 훨씬 더 광택감이 있고 촉촉하기 때문에 기존의 입생로랑 틴트가 좀 건조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틴트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니모리 퍼펙트 립스 쇼킹 립 코랄 쇼킹입니다. 이 제품도 어플리케이터가 살짝 납작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입술 위에 바르기에 굉장히 좋고요. 얘는 바르자마자 정말 마르기 때문에 빠르게 펴발라줘야 되고요.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손가락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틴트도 마찬가지로 바르는 양에 따라서 살짝은 컬러감이 다르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좀 연하게 발랐을 때는 코랄톤에 좀 가까운데 지금 저는 정말 진하게 발랐거든요. 좀 진하게 바르니까 레드나 코랄톤의 형광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이밍 블러 리핏 립 틴트 CR01입니다. 우선 이 틴트 입술에 발랐을 때 글로시하다는 느낌보다는 살짝은 좀 벨벳 느낌에 가깝지만 제가 글로시 라인에 소개했었던 이유는 전혀 건조하지 않고 조금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컬러는 오렌지 코랄 색상이라서 봄 웜톤이신 분들부터 여름에 라이트톤 가지신 분들도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컬러예요. 제가 요즘 데일리 틴트로 제 파우치 속에 매일같이 있는 틴트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애정하는 틴트고 아 이거는 약간 믿고 쓰는 아랑템으로 제가 영업하고 싶은 꿀템입니다. 여러분 저의 로드샵부터 백화점 라인에 있는 틴트 추천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번에도 정말 손가락 바쁘게 캡처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또 영상을 만들다가 궁금했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들었던 틴트들이 있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에 영상을 만들 때 좀 반영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들었던 틴트 있었으면 댓글 적을 때 같이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